안녕하십니까, 스포츠 뉴스입니다. 제 인이어를 이제 끼고 방송을 하는데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. 그래서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, 큰일 났다. 근데 보통 카메라 감독님들도 이제 좀 웃긴 장면이나 나오면은 환하게 웃으시거든요. 근데 그때는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방송에 실수다 보니까 좀 심의에 뜨거나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, 남들은 이제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좋지만 제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무섭고. 근데 거의 제가 아나운서 합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, 슬플 때 자주 보겠다, 네, 우울할 때 자주 보겠다, 어제 열대야였고 너무 더웠는데 덕분에 빵 터졌다, 고맙다,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계획을 했다면 이미 예능에 나가서 예능 아마 신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트래핑도 잘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게 긴장을 해서 힘이 들어가서 그런가 너무 지금 잘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세게 쳤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요. 아, 잘하잖아요. 또 내일 멕시코와의 올림픽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. 이번에도 꼭 승리를 하셔서 멕시코의 턱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!